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은 샤오미의 전원 킥보드. 2016년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궈준 핫한 제품 샤오미 미지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지아는 8.5인치 튜브 타이어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조금은 특이한 방식의 폴딩구를 가진 12kg대 전원 킥보드입니다. 폴딩하는 방식은 원터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편리한 편이며 손에 힘이 없는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핸들은 따로 접히지 않으며 목 부분을 폴딩한 뒤에 차인벨을 이용해서 뒷바퀴에 고정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접었을 때 크기가 결코 작은 편이 아니어서 좁은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에 들고 들어가기에는 눈치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목 부분의 모양이 적당히 굵고 둥근 원통형이라서 폴딩 후 휴대할 때의 체감 무게는 꽤 가벼운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휴대성이라는 면에서 결코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계단을 들고 올라가거나 집안에 보관할 때에는 부담이 없는 제품으로 카페나 음식점에 자주 들어갈만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사무실에 미지아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책상 아래에 넣는다거나 자리 옆에 보관하기에는 다소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때 35만원이라는 낮은 가격대에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승차감이었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제품들은 바퀴가 작거나 통공호 바퀴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지아는 8.5인치의 앞뒤 튜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 최대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충분히 훌륭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6V에 250W의 모터는 굉장히 조용하고 무난한 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속도는 약 25km 정도에 고정되어 있어서 내리막 같은 곳에서 속도를 더 내려고 해봐도 자동으로 감속됩니다.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는 약 15km 내외였는데요. 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 관계로 여름철 상온에서는 2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 탄력 주행 시 정말 30km 정도 이동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지아의 에코 모드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잘 사용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제동은 뒤쪽 디스크 브레이크와 앞쪽 모터 전자 브레이크로 이루어지는데 속도가 낮은 만큼 아주 확실한 제동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5인치의 튜브 타이어 덕분에 보도블럭에서도 나름 편안한 느낌의 주행이 가능했고 개봉기에서 지적했던 좁은 핸들폼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돼서 실제 주행 시 조형 문제가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킥스타트의 강도가 좀 과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발을 정말 힘차게 굴려주셔야 됩니다. 발을 구르고 엑셀을 당겼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더라고요. 단점이라고 지적하긴 좀 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등판력이야말로 미지아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셔야 합니다. 미지아는 75km 탑승 기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 9도 정도의 등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5도에서 7도 정도 되는 완만한 육교에서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함께 발로 차주면서 올라가는 게 더 마음 편한 수준입니다. 샤오미의 우니보다도 등판력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파른 육교는 당연히 오를 수 없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가끔씩 아 등판력이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힘이 딸릴 때 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동작이 힘든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퀄리티도 좋은 제품을 타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겠네요. 미지아는 샤오미의 제품인 만큼 특출난 디자인과 뛰어난 마감 상태를 보장합니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제품군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에서 이 정도의 디자인과 퀄리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크지 않은 크기, 튜브 타이어를 이용한 적당한 승차감, 여성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폴딩부, 낮은 속도임에도 전자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를 함께 적용한 점, 기본적으로 쓸만한 헤드라이트와 브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 등 전동 킥보드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충전할 때 충전 중임을 백라이트를 통해서 알려준다거나 충전 어댑터와 충전 잭 등도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 배터리의 잔량 표시가 핸드폰의 잔량 표시처럼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는 점 등은 전동 킥보드를 넘어서 이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고려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과 가격이겠죠. 대부분 미려운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지아를 구매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보다 훌륭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전동 키보드를 만든다면 당연히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겠지만 말이죠. 모두 다 예상하셨겠지만 아쉬운 점은 성능과 AS입니다. 낮은 속도와 낮은 등판력은 미지한을 계속 타시다 보면 분명히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싼 만큼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하다가도 타면 탈수록 성능적인 부족함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AS 역시 미지아를 구매하기 전에 망설여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앞바퀴 펑크 시 교체 문제와 전원 꺼짐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바퀴 펑크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원 꺼짐 현상은 제품 교환을 거부당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팔려나간 대수에 비해서 불량률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원 문제는 치명적인 부분인 만큼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오미 미지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능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AS 문제만 아니라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과 제품 만족도를 보장하는 제품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보니 판매점 중에 AS를 보장한다고 하시는 곳도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AS 불가라고 못 박아놓은 곳보다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링크는 AS 가능으로 표시해놓은 곳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매력적이어서 더 아쉬웠던 제품 샤오미의 미지아였습니다. 이 제품 리뷰 끝나서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요.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아쉽기까지 하네요. 지금까지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